안녕하세요. 매직코 이준혁입니다. 여러분들 스크래치란 프로그래밍 도구 아시나요?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고양이 모양의 이제 아이콘으로 이제 유명한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블락을 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번 시간부터 뭘 하려면 바로 이 스크래치에다가 이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LED나 서버 모터나 다양한 전자부품을 제어하는 것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바로 이제 스크래치 X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 스크래치 X는 바로 앞에서 봤던 스크래치의 레고 마인드스톰이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아두이노나 이런 다양한 피지컬, 뭐 다양한 하드웨어 어떤 도구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버전을 스크래치 X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부터 한 10강 정도 스크래치 X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로 스크래치 X를 설치해서 준비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혹시나 해보다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 쪽 댓글이나 아니면은 이 동영상 관련된 홈페이지 쪽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존에 스크래치를 한번 해본 친구들이라면 알겠지만은 스크래치는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스크래치 X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아쉽게도 현재 베타 버전에서는 뭐 크롬,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파이어폭스에서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파이어폭스라고 표시된 이 파이어폭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파이어폭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설치를 해주세요.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의 운영체제, 뭐 윈도우 아니면 맥에 따라서 알아서 맞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줘요. 그것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설치를 해주면 돼요. 파이어폭스를 설치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돼요. 스크래치도 마찬가지지만 스크래치 X도 플래시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돌아가요. 여기 지금 제가 파이어폭스를 설치를 했는데 검색창에서 제가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와 같이 검색창에서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다운로드라고 표시가 되죠. 얘를 클릭하고 창이 뜨면은 지금 설치를 눌러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를 했다면 스크래치 디바이스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돼요. 지금 보이는 주소대로 입력을 해서 이동을 하면은 이와 같은 페이지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밑에 이제 퀵 스타트라고 표시된 쪽 보면은 노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하이퍼링크 중에 맥, 월, 윈도우즈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게 플러그인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링크예요. 원래는 이렇게 스크래치 디바이스 플러그인이라는 파일이 우리가 앞으로 좀 있다가 이제 접속할 스크래치 X라는 홈페이지 쪽에 이동을 하면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영어로 적혀 있다시피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의 스크래치 디바이스 플러그인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 버전의 스크래치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사용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은 맥을,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윈도우즈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를 해주세요. 참고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했을 때 그냥 설치창이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예요. 이때 당황할 필요가 없이 대개는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설치를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설명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이어서 따라해 주시면 돼요. 스크래치 디바이스 플러그인까지 설치를 했다면은 이제 아두이노 IDE 쪽에서 아두이노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스크래치 X로 제어하고 싶은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기존에 먼저 스케치를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예제 스케치를 업로드를 해줘야 되고 먼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윈도우 사용자라면은 아두이노 IDE를 설치를 해주셔야지 스크래치 X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이제 드라이버가 이제 인식을 해서 아두이노를 인식하기 때문에 윈도우 사용자라면은 스크래치 X 사용하는 컴퓨터에 분명히 그 전에 확실하게 아두이노 IDE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아두이노 IDE를 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아두이노 우노를 연결을 했고, 포트도 설정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파일에 예제에서 퍼마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퍼마타 밑에 스탠다드 퍼마타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고 불러와 주세요. 불러온 다음에 곧바로 그냥 업로드를 눌러주세요. 업로드가 완료가 됐죠? 간단하게 이 스탠다드 포마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스탠다드 포마타는 바로 여러분들의 스크래치 X랑 아두이노가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통신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렇게 행동해줘 라고 일종의 약속.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 쪽에서는 흔히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프로토콜,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약속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 포마타를 꼭 설치해 주셔야지, 먼저 설치를 해줘야지, 스크래치 X 쪽에서 아두이노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스케치까지 업로드를 했다면은 스크래치 X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스크래치 X 홈페이지로 이동하면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원래는 여기에 스크래치 디바이스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바로 홈페이지 가운데에 다운로드 히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을 설치를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페이지에 있는 그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걸 지금 설치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나중에 버전이 바뀌어서 수정이 되면 상관없는데, 현재 지금 그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 스크래치 디바이스 플러그인 다운로드 히어라고 적혀 있는 거를 눌러서 설치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설명한 페이지에서 설치를 해주세요. 여기서 또 보시면은, 우리가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를 했었을 때, 블락 쪽에, 원래는 제가 미리 설정을 했기 때문에 경고창이 안 떴는데, 그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처음에 들어가면은,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사용할 거냐고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고 했고, 저처럼 여기 블락 모양의 옵션을 선택해서 계속 허가를 눌러줘서, 플래시 플레이어가 항상 실행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만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두이노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해당되는 예제를 실행해 볼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면은 이와 같이 고양이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이콘이 보이죠. 버튼이 보이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워닝이라고 표시가 돼요. 바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스크래치 X의 버전이 베타 버전인데,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I understand continue 눌러서 계속 사용하겠다 누르시고 진행을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래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설치를 처음에 하고 실행하면은 여기서도 경고창이 떠요. 그래서 어떤 경고창이 뜨냐면, 스크래치 디바이스를 사용할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다고 하고, 이와 같이 허가하고 기억으로 설정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스크래치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고 설정하고, 스크래치 디바이스를 허가하고 기억해서 항상 실행되도록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되고, 만약 처음 실행했다면은 이 플러그인뿐만 아니라 언어도 영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제가 여기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맨 밑에 좀 내려가다 보면 이와 같이 한국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국어를 눌러주면은 영어로 되어 있던 메뉴들이 다 한글로 바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쪽 같이 연결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아두이노를 연결을 했고요.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아두이노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 거 옆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있으니까 커넥티드라고 표시가 되죠. 이 동그라미가 바로 아두이노가 연결되는지 끊겼는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처럼 아두이노 연결을 빼주면 이렇게 에러가 표시가 되죠. 에러가 표시되면서 이 동그라미가 노란색이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연결을 해주면은, 좀 기다리면은 서로 막 대화를 하다가, 예, 이렇게 좀 동그라미가 초록색이 되죠.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이 안 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아이콘이에요. 이거를 보시고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초록색이면은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블락을 한번 살펴볼까요? 블락을 보면은 여기 예제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LED를 껐다 켰다, 바로 1초마다 껐다 켰다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이 예제는 원래 9번 핀에 연결된 LED를 껐다 켰다 해주는 건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LED가 껐다 켜졌다 하는 거를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브레드보드나 이런 거를 사용 안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9번 핀에 연결된 LED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LED 13번 핀이 이제 기본 LED죠. 13 엔터 쳐가지고 LEDA가 13번 핀으로 되도록, 13번 핀이 LEDA로 설정되도록 이렇게 만든 블럭이에요. 그리고 이 When Device is Connected라는 블럭은 우리가 아까 연결이 끊겨 있을 때 노란색이었고, 연결이 됐을 때 초록색이 됐죠. 이와 같이 바로 연결이 안돼 있을 때 바로 노란색이었다가 연결이 됐을 때 초록색으로 바뀔 때이 블럭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번 이미 지금 제가 이걸 수정했을 때 이미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블락은 실행이 안 되는데, 제가 더블 클릭해서 한번 실행을 일부러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LEDA, 바로 13번 핀이 LEDA가 되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 보면은 여기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합니다. 그 안에 블락들을, 그 블락들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나는 LEDA를 킬 거예요. 그리고 모양을, 여기 있는 그림 모양을 아두이노 LED ON이라는 그림으로 바꿀 거예요 하고 1초 기다리고, 그 다음에 1초 지나면 나는 LEDA를 끌 거예요 하고 아두이노 LED OFF라는 그림으로 또 모양을 바꿀 거예요 한 다음에 1초 기다리고 다시 계속 뺑뺑이 돌면서 무한 반복할 거예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깃발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 화면에 있는 이미지 스프라이트도 1초마다 바뀌었다가 켜졌다 꺼졌다 그러면서, 여기 아두이노 쪽에 기본 LED도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죠.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스크래치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동작, 이벤트, 형태, 그리고 데이터까지 모두 기존 스크래치에서 사용했던 거를 그냥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모양, 소리, 이와 같은 것들도 기존 스크래치에서 사용했던 기능들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 스크래치랑 좀 다른 점은, 기존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바로 로그인해서 저장할 수 있었지만, 현재 베타 버전 스크래치 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가 곧바로 저장할 수는 없고요. 대신 이제 세이브 프로젝트 이쪽에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하면은 확장자가 SBX라고 저장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아두이노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스크래치의 확장 버전인 스크래치 X에다가 이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LED를 깜빡이는 것을 해봤어요. 이번 시간은 그냥 설치를 하고 기본 예제를 실행하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아두이노에다가 뭐 LED나 서버 모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센서를 연결해서 이 스크래치 X로 제어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은 바로 이 아두이노 쪽에다가 LED를 연결해서 스크래치 X로 LED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